쉽지 않네요. 자,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으로는요, 지금 양딩신 구단이 제한 시간이 10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야마시타 게이고 구단은 20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예, 안 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를 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 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험을 들었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이쪽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데요.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어차피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살려주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뒀다고 치더라도 열, 스물, 서른다섯, 마흔, 마흔다섯인데 열, 스물, 서른, 마흔 셋. 지금 두 개만 해도 안 돼요. 네, 여기를 두 개하고 덤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집이 안 난다고 봤을 때. 네. 이 수는 잡으러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어차피 이렇게 두면 여기도 거의 선수, 이것도 선수, 거의 살겠는데요. 잡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서 둔수 같기는 한데요. 잡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흑에게 큰 피해입니다. 지금 흑이 45집이 나야 될 곳에서 102집이 난다. 이거는 끔찍합니다. 네, 흑 입장에서는. 아, 집이 나고 살아가면은 이건 뭐. 지금 그래프들은 5대5의 상황에서 100이 좀더 올라온 6대4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여기가 오히려 흑이 있어야 될 곳에서 백이 선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수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수는 너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옆으로 비껴간 듯한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근데 뭐 이쪽으로는 안 돼요, 여전히. 결국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흑은. 그러면 너무 이상한데요?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쪽도 백이 좀 곤란했고 사실 이쪽도 좀 곤란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상당히 크게 잡았고 여기도 지금 사는 분위기 백만둔 느낌이 있거든요. 백이 다잘 처리가 됐네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약간 이상합니다. 아, 그 네. 정도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백이 좌변에서도 이득을 봤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변에서도 흑집을 다 지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를 살려줘서는 답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겠네요. 여기 선수 이렇게 두면 삽니다. 여기 돌이 이상한 데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러게요. 네, 이쪽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무슨 수가 있을까요?